그 다음에 반도라의 그 이론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효능감이에요. 자, 자기효능감은 수행 능력에 대한 믿음인데 이것도 하여튼 주관적인 거죠. 네, 자기효능감의 원천들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도 그 키워드집 보시면 자기효능감의 원천이 네 가지 나와 있죠? 성취 경험, 대리 경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 각성입니다. 그러니까 성취 경험은요, 과거에 성공했거나 실패했던 경험이에요. 다양한 성공 경험이 물론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데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대리 경험입니다. 타인의 성공 실패를 목격한 건데, 이게 자신의 것과 비교하는 어떤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리 경험도 자기효능감의 중요한 원천이고요. 그 다음에 언어적 설득이에요. 뭐 이거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렇게 말 듣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서적 각성입니다. 그 수행할 당시 느끼는 정서적 각성의 정도와 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개인이 느끼는 불안의 정도? 이런 거를 보시면 되는데 한번 적용을 해보면 운동을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의 원천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질문을 할수 있는 거죠. 자, 보시면. 자, 성취 경험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체육, 그 수행 평가 점수의 평균과 최고 점수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실제로 과거에 있었던 거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 대리 경험은 친구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운동 실력은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네, 대리 경험. 친구들과 비교해서 그런 거죠. 자, 보시면은 뭐 여기는 지금 운동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운동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낮은 학생들에게 그 자기효능감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이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언어적 설득은 운동 실력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말 중에 기억나는 게 뭐가 있니? 뭐 있겠죠. 뭐 달리기를 못하는 사람은 아, 넌 그거 뛰는 거 맞니? 막 이런 것도 다 언어적 설득에 못 든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정서적 각성입니다. 예. 개인이 느끼는 불안의 정도? 그래서 보시면 운동을 하려고 할때 불안이나 가슴 떨림의 정도는 어느 정도이니? 자, 이런 것들이 다그 자기 효능감의 원천을 확인하고자 할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상담을 할때 자기 효능감이 낮은 내담자를 상담을 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원천이 이런 것이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효능감이 높여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공 경험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내담자와 비슷한 수준을 갖고 있는 다른 학생이 성공했던 경험을 알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이제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잘한다고 칭찬해 주는 거? 그건 이제 언어적 설득에 들어가서 그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